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연방기관의 가상자산이 미국에 가져올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시장 규제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미국과 동맹국에서 러시아 기업과 정치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백악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마련 중인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의 규정이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 간의 업무 분장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등이 가상자산을 악용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며 엘리자베스 워런 등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위스 남부 소도시인 루가노가 비트코인과 테더를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루가노는 유럽의 비트코인 수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가노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제휴를 맺어 각종 지불수단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루가노는 올해 말까지 시내 200곳 이상의 기업과 상점에 비트코인 및 테더를 통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며 개인과 기업의 세금, 공공서비스 이용료, 학교 수업료 등을 법정화폐인 스위스 프랑과 함께 비트코인과 테더를 이용해 지불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규모는 아니지만 한 도시가 가상자산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군용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약 73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부 차관인 알렉스 보노야코프는 전시에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디지털부 차관은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정부를 사칭한 제3자가 가짜 에어드롭으로 사기를 시도한 게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계획했던 가상자산 에어드롭을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는 NFT로 기부를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빗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